옛날에 스키 잡아주시고, 지금 보니까 평면도에 있는 형상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직사각형. 그래서 도면 보시게 되면 가로가 25, 가로가 25, 그 다음에 세로가 30. 그렇게 잡혀있죠. 우선 치수 다 기입하시고, 치수 다 기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 값은 지금 보면 모서리 R이 있는데, R8과 R7이 있어요. 바깥 라인 기준으로 알 주시면 돼요. 스케치 필렛 가셔가지고 8. 8짜리 필렛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1차 덩어리에 해당되는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우측면 뒤에 높이가 나와 있죠. 15mm라고. 스케치 종료하시고, 확인, 스케치 종료. 돌출, 15mm.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만들어줍니다. 잠깐만요. 저는 15mm가 안 됐네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5mm.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 윗면에다가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윗면 스케치, 가운데다 원을 하나 그리세요. 이 원은요, 그 밑에 섹션 A-A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일 작은 구멍 18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는 오른쪽 모서리에서 중심까지 거리 12mm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30에 반이니까 15mm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관통하시면 돼요. 확인.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완성. 덩어리 만들어주시고 안에 구멍 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덩어리 완성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셀 기능 이용하시면 되겠고, 셀. 주의할 점은요, 셀은요, 없어지는 부분은 면으로 선택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없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윗면하고 우측면 되겠죠? 두 군데. 두 군데 면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께 1mm죠? 1mm 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표시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형상이. 그럼 다 됐으면 확인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이제 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측정 가셔가지고 원 둘레 찍은 다음에 12mm 확인 다 됐으면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보니까 이셀 기능을 되게 좀 어색해 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서 한번 연습을 한 거예요. 오늘 이게 셀이 용도가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절단하게 되면 이렇게 절단이 되겠죠? 절단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절단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섹션 A-A랑 비교해서 문제없이 똑같으면 되겠고요. 마무리 주시면 되겠죠.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우선 직사각형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가로는 가로치수가 160, 세로는 90이 되겠네. 이렇게 그려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모서리 필렛 들어가야 돼요. 모서리 필렛이 R이 얼마냐면 R10. 총네 모서리를 10으로 주시고, 아래 5가 아니고 아래 10이라고.
예, 네, 10. 거기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거기 거리가 10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돌출합니다. 돌출할 때요, 각도가 반대 각도 얘기죠. 역방향 각도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돌출 높이는 12mm고 9배를 주셔야 되겠고, 9배는 1도가 들어가죠. 그죠? 1도. 1도가 들어가는데 방향이 지금 이게 맞겠죠? 바깥으로 9배는 아니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1도로 해서 91도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작아지게끔 1도 정도 꺾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각도 제어를 해줍니다. 자, 다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요, 셀 주세요, 셀. 셀 주시면 돼. 두께가 2mm죠? 2mm 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기능 주시고, 윗면 잡으신 다음에, 두께는 2mm. 두께 2mm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미리 보기 표시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소 작업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추가 작업을 하는 거죠. 구멍도 뚫어주고, 그러니까 직사각형 뚫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원기둥 세워가지고 배열시켜주고, 그런 작업,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윗면이죠. 윗면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또 원을 그려줍니다. 여기 원이 얼마인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18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원점 가운데 기준으로 70mm 원점 기준으로 해서 중간 기준에 70mm 그 다음에 반대쪽은 수직 방향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얼마냐면 얘도 10mm를 잡아야겠네, 그죠? 10mm 그러면은 70 35mm 90에서 10씩 뺀 3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방식은요, 바디까지 또는 공면까지. 제가 보면 바디까지가 나을 거예요. 바디까지 해서 이 모델링 찍으세요.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이 모델링까지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1차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브 작업할게요. 이제 리브 같은 경우에도 각도가 들어간 것 같죠? 각도가 1도 들어갔죠? 그죠? 2도니까 1도씩.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닿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닿아야 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강대 기능 이용하시면 되고요. 보강대 그 대신에 보강대 기능 이용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작 위치가요, 여기 이 윗면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2mm만큼 들어가야 돼요. 거기 지금 섹션 C-C, 맨 하단에 보면 섹션 C-C가 이제 그 리브 영상인데, 그 리브 영상 보시게 되면은 높이가 2mm 정도가 다운되어 있죠. 그거 감안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작업평면,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윗면 찍으신 다음에 밑으로 2mm만큼 다운 시켜주시고, 2mm만큼 다운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작업평면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업평면에다가 스케치면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선, 이렇게 선 연결. 자, 중심점이 잡히면 좋죠. 이렇게 선 연결시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선이 약간 겹쳐도 상관없어요.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리브 작업 가능하죠.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보강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에요, 그죠? 방향은 뒤집어 주셔야 돼요.